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손정민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해결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한강판을 지키고 있지만 열기도 식어가고 점차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낙전을 챙기는데 혼이 빠진 유튜버들은 저작거리를 만들어 정민이를 팔고 있습니다. 슈퍼컴을 사달라는 자부터 소송비용을 달라는 자까지 온갖 협작꾼들이 몰려와 한강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황당한 교리에 빠진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은 결국 배를 산꼭대기에 올려놓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강판에서 만들어진 한강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민이와 A군이 한강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갑자기 A군이 138에서 156까지 정민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정민이는 218에 쓰러져 혼수상태가 됐고 A군이 331에 강에 추락시켜 익사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사건 초기부터 정론으로 자리잡고 한강판을 지배하고 있으며 331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강판의 이 추론은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한강 유튜버 중 유일하게 한강판 시나리오를 전면 부정하며 즉시 반론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138과 156은 두 친구가 즐겁게 노는 장면이고 218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상황이며 331에 추락한 사람은 정민이가 아니고 A군은 살인자도 아니라는 반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근거로 정민이가 425에 끌려가는 영상과 310에 멀쩡하게 일어나 화장실 가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반론 영상을 올리자마자 제 채널은 한강판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고 순식간에 왕따 채널로 추락했습니다. 유족까지 331에 모든 걸 걸고 소송 중인데 감히 한강판 시나리오를 주장한다는 이유였죠. 댓글창 공격으로 더 이상 정밀 영상을 만들 수도 없었고 구독자도 수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인트로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특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강판 유튜브가 만든 한강 시나리오는 100% 모두 틀렸습니다. 먼저 정민이가 A군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218 위치부터 명확하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한강판은 218 위치를 돗자리에서 데크 쪽으로 1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이라고 공식 확정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수에서도 실험으로 확정한 218 위치는 한강판 시나리오 타임라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218 위치가 변경되면 한강판 시나리오는 타임라인이 통째로 붕괴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만 대참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강판의 218 위치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218 위치는 정민이 돗자리 바로 옆 배수로입니다. 정민이가 잠결에 돗자리 옆 배수로로 밀려난 겁니다. 218 사진과 현장 사진을 겹쳐서 명확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Y자 나무와 한강변 그리고 산책로와 뒤로 보이는 아크로 리버뷰의 형태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민이가 누운 자리는 돗자리 바로 옆 배수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겁니다. 218 위치의 입증으로 138에서 156까지의 폭행설과 데크 쪽으로 10여 미터 이동됐다는 설은 모두 거짓이 된 겁니다. 다음은 310에 일어난 사람이 정민이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 310에 정민이가 화장실 가는 영상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이 사각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민이가 사각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등 돗자리에서 산책로로 나오는 정민이가 공간 이동을 한 것 같다는 등 또 218에 혼수 상태가 된 정민이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며 사각 구간에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고 몰매를 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한 사각 구간을 시원하게 걷어내고
정민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장실을 가는 것. 이 영상은 최근 공개된 자전거 대여소 CCTV 영상입니다. 정민이가 218 위치에서 일어나 논란이 되었던 사각 구간을 명확하게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확대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CCTV와 나들목 CCTV는 화각이 다르므로 Y자 나무와 돗자리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이번엔 나들목 CCTV와 자전거 대여소 CCTV의 싱크를 맞춰보겠습니다. 싱크도 정확하게 일치함으로써 3시 10분 218 위치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간 사람은 정민이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정민이의 218 위치와 310 이동 사실이 입증되면서 한강판 시나리오는 붕괴됐고 331은 허구가 됐습니다. 여기서 최근 공개된 자전거 대여소 CCTV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CCTV를 분석한 결과 누군가 한강 사건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난을 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조작이라는 근거는 선택적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정민이와 A군이 폭행당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 320에서 322까지 2분 구간과 331에 뛰어내려가는 장면을 정확하게 선택해 삭제했습니다. 영상의 중요한 구간만 선택해 교묘하게 잘라냈고 프레임수 조작으로 타임라인을 지연시켜 뒤죽박죽으로 만든 CCTV 영상입니다. 촬영 카메라나 저장장치에 문제가 있다면 오류에서 일정한 규칙 특성이 발견돼야 하지만 선택적 불규칙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민이가 화장실 가는 310의 사각 구간은 멍청하게 손대지 않아서 고맙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유튜버 중 딱 한 분만 218과 310을 정확하게 다루고 계셨습니다. 이래도 331 교를 믿는 분들을 위해 331을 확실하게 초토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와이나무 및 한강은 약 10여 미터의 얕은 진흙벌을 지나야 사체를 유기할 수 있는 수심에 도달합니다. 설사 A군이 특수훈련된 요원이라도 단 3분 만에 70kg의 물체를 진흙벌에 끌고 들어가 깊은 곳에 빠뜨리고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깜깜한 밤이었고 술에 몹시 취해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강판의 추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어설픈 추리로 탐정놀이를 하지 마십시오. 이건 게임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엉터리 추리로 정민이 살인범을 1년이나 꼭꼭 숨겨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경찰보다 여러분이 더 심각하게 사건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이 세뇌시킨 신도들의 집요한 집단 공격과 싸우느라 단 한 차례도 진짜 살인범과 싸워보지 못했습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정민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